안녕하세요. 함께 떠나는 일출 산악회. 오늘은 치악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치악산의 대표적인 코스 중에 첫 번째는 성남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남대봉을 오르고 향로봉을 지나 비로봉 정상에 올랐다가 구룡사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20km 10시간 종주 코스. 두 번째는 황골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비로봉 정상을 오르고 원점 회귀하는 8.5km 3시간 제일 짧은 코스. 세 번째는 오늘 저희가 오를 구룡사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세련폭포를 지나 사다리 병창길로 정상에 올랐다가 계곡길로 하산하는 11km 6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치악산에는 구룡주차장과 대형주차장 그리고 구룡사 앞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은 등산로 진입하는 곳이 조금 더 가까워요. 치가 떨리고 악소리가 나는 치악산 등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구룡사에서 200m 정도 올라오시면 이렇게 대곡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세련폭포까지 가보겠습니다. 비로봉 가기 전에 세련폭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세련폭포 도착했습니다. 2단으로 이게 굉장히 막 높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2단으로 쫙 이렇게. 와, 멋있어. 여기서 일단 탁득을 해볼까? 탁득을 살짝. 아, 폭포 출입금지. 오케이. 네, 탁득 안 됩니다. 세령폭포 보고 나왔고요. 1.5km 정도 걸었고 46분 됐습니다. 예, 지금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왼쪽으로 가시면 사다리 병창길이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계곡길입니다. 거리 네, 비슷하고요. 사다리 병창길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험난하진 않지만 급경사 구간이 시작부터 길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계곡길은 사다리 병창길보다 조금 완만하지만 너덜바위 구간이 많아서 등산로의 험도가 심했습니다. 사다리 병창길 살짝 떨립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가자. 계단과 이 돌계단이 퐁당퐁당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사다리 병창 길을 지금 걷고 있고요. 병창은 절벽이란 영서지방의 그 방언이에요. 사투리. 암벽으로 된 이 길이 사다리처럼 쫙 이어져 있다. 경사도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 치악산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30도 이상의 30도가 넘는 등산할 때 힘들게 느껴지는 경사가 30도 이상인데 등산로의 61%가 30도 이상의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가 1288m로 매우 높지는 않지만 등산하기에 그 어느 산보다 힘든 산이 치악산입니다. 인사가 붙였습니다. 이래서 치가 떨리고 약소리가 나는 치악산인가 봅니다. 세련폭포에서 500m 왔네요. 500m 왔고 2.2 남았습니다. 지금 약 1시간 15분 정도 걸었어요. 원래 단풍이 아름다워서 적악산이었대요. 그런데 꿩에 대한 전설 때문에 치악산이 되었답니다. 그 전설. 경북 의성에 사는 한 나그네가 이곳을 지나다 꿩을 잡아먹으려는 구렁이를 보고 활을 당겨 구렁이를 쏘아 죽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인가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청했는데 소복 입은 여인이 저녁밥까지 지어주고 숙소도 내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을 자다가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어작 꿩 따위 때문에 내 남편을 죽여? 당신 남편이 누구란 말이오? 겨우 꿩을 살리려고 나를 과부로 만들었다 이거지. 여인네는 낮에 죽었던 구렁이의 아내로 원수를 갚기 위해 선비의 몸을 휘감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절에서 종이 세 번 울리면 너를 살려주마. 이 시각에 종이 왜 울리겠느냐. 그냥 죽여라. 나그네는 그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땡땡
하고 세 번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명줄이 긴 놈이구나. 가거라. 살려주마. 다음날 종이 울린 곳을 가보니 꿩 세 마리가 상원사의 종 밑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 소리가 울린 종소리가 울린 절에 찾아가 보니까 꿩 세 마리가 종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이 자기의 머리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죽은 거죠. 그 모습을 가엽게 여긴 그 선비가 꿩들을 잘 묻어주고 꿩치자를 써서 그 후로 이 산이 치약산이 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사다리 병창길 여기까지 왔고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었고, 자 여기가 지나가면 이제 더 경사가 급격해집니다. 와, 여기 진짜 네, 비로봉 1.6 남았습니다. 1시간 44분 정도 걸었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와. 미쳤어요. 힘들 때 경치를 봐주세요. 와. 여기가 저각산이었잖아요. 우와, 이쪽도 열렸네. 여기가 빨갛게 물들면 진짜 이쁘겠네요. 단풍 길 때 한번 와보십시오. 자, 말등바위 도착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야, 벌써 진짜 전망대, 말등바위 전망대. 여기가 말등처럼 생긴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경치 너무 좋다. 자, 저기 정상 여기까지 올라가면 되고, 그 전에 말등바위 전망대에서 이렇게 쫙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로봉 1.1 남았습니다. 2시간 14분째 걷고 있고요. 비로봉 정상에 가까울수록 경사가 진짜 심합니다. 와, 숨이 턱턱 막혀. 비로봉 0.3 남았습니다. 자, 2시간 55분 걷고 있네요. 하, 진짜 악소리 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산이든 정상을 쉽게 내어주는 법이 없죠. 자, 힘들어요. 와, 경사. 산신탑, 남쪽에 있는 게 용왕탑, 북쪽에 있는 게 지금 저쪽에 있는데 칠성탑. 원주시의 용진수라는 분이, 강원도 원주에 제과점을 운영하는 용진수 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꿉니다. 3년 안에 비로봉에 3개의 돌탑을 쌓으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혼자서 5층 돌탑을 모두 쌓았습니다. 1967년과 1972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졌으나 그는 그의 돌탑을 모두 복원했습니다. 1974년에 용진수 씨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오름길 1288m를 오르고
세 개의 돌탑을 쌓고 다시 복구까지 이 어떤 실화가 극적이고 위대할까요? 1994년에 벼락을 맞아 돌탑이 모두 무너졌는데 2004년에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헬기로 돌들을 공수해서 복원했고 지금은 광역 피레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못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이분이 어쩌면 치악산에 남은 마지막 용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산 해보겠습니다. 하산은 계곡길로 해보겠습니다. 사다리 병창으로 할까 하다가 자 저쪽으로 넘어가면 사다리 병창길이고 여기로 가면 계곡길입니다. 계곡길 보이시죠? 계곡길 한 번쯤 와보십시오. 사다리 병창길은 길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힘들긴 경사가 힘든데 여기는 올라보지를 않았지만 내려갈 때 느낌은 경사도 그렇게 완만하지 않습니다. 경사도 심한데 길이 안 좋으니까 와 이럴 줄 몰랐네. 이야, 하산하시다가 저거 꼭 보고 가십시오. 이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폭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 제가 학족을 좀 하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참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저 말고도 계곡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저는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갈림길. 나왔네요. 네,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계곡길로 내려왔죠. 6시간 걸렸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학족을 즐기고 계십니다. 네, 저는 계속 구룡사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룡사 600m 남았습니다. 아, 많이 덥네요. 생각보다 계곡에서 많은 분들이 물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치악산 계곡 시간 되실 때 한번 놀러 오셔서 시원한 물놀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아직 더 가야 돼. 와, 구룡소입니다. 와, 물이 엄청 맑아요. 원점액이 완료했습니다. 자, 스탑워치를 멈춰볼게요. 얼마나 됐는지. 11.33km. 와. 시간 6시간 38분. 하산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와, 거리가 줄질 않아. 등산할 때도 힘들고 하산할 때도 치악산은 악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룡사 한번 쫙 둘러보시면서. 자, 구룡사는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에요. 자, 대웅전. 아, 오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부조없어서 딱 연못에 던지니까 고즈넉한 산사의 낮입니다. 멋있어. 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정상 밑에 말등바위 전망대 오를 때는 진짜 악소리 났어요. 예. 그리고 더 의외였던 건 하산길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 계곡 하산길 잘 생각해보시고 계곡의 그 손이 닿지 않은 듯한 그런 밀림 같은 느낌을 한 번쯤 보고 싶어, 그리고 치악산의 여러 경로를 걸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 계곡길로 하산해보시고요. 특히 자녀 있으신 분들은 정상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련폭포까지는 산책로니까 쉽게 오실 수 있거든요. 거기까지 올라오셨다가 계곡 이제 싹 들어가셔갖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시원하게 물놀이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오르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나무는 수령 200년 된 치악산의 유명한 나무죠. 은행나무. 가을 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또 은행나무 보러 가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